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2015년도 추가 지문 마지막 40번 지문 같이 봅시다. 단어 advertising sucked. 광고에 쏙 하면은 흠뻑 적시다야. 흠뻑 적시게 된이지. 그러니까 광고에 흠뻑 적시게 된 광고 투성이의. 그러니까 광고가 너무 많은 거야. escape 피하다, nag 잔소리하다, request 요청하다, trigger 유발하다, desire 욕구, household 가정, trick 뭐 책략, trick 그다음에 manipulate 조정하다, 조정하다, due to 뭐뭐 때문에, predict 예측하다, overestimate 측정하다,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다라는 뜻이죠. 자, 본문 요약 문제였고 경영학 관련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죠. 같이 보자. 자, 오늘날에 마케팅, 마케팅이죠. 물건 파는 거. advertising, 광고하는 거죠. 광고 sucked. 자, 속이 흠뻑 적시다요. 자, PP죠. 흠뻑 젖은이야. 그러니까 마케팅과 광고에 흠뻑 젖은 세계에서. 자, 그러니까 광고가 너무 많은 세상이죠. 유튜브 봐봐. 유튜브 하나 보는데도 광고가 몇 개 붙어요. 자, 사람들은 cannot escape. 피할 수 없다. brands. 상표들을 피할 수가 없죠. 요즘 애들은 상표도 많이 아는 것 같아. 요즘 애들 뭐 발렌시아가, 뭐 아디다스 뭐 상표도 참 줄줄 꿰죠. 비싼 거 잘 입고 다니고. 이게 다 이 상표에 노출이 되어 있고 상표에 좀 중독이 된 거야. 다음 문장에 더비교급이 보이죠. 무슨 뜻?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더 어릴수록, 자, 그들이 더 어릴수록. 자, 뭐 할 때 그들이, 자, start ing이 보이죠. 뭐뭐하기 시작하다. 자, 사용해. 상표와 그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들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중딩보다 초딩, 뭐 초딩보다 유딩 그럴수록 the more likely 더 뭐뭐할 것 같다. 자, they 그들 그들이 더 뭐할 것 같다는 거죠. keep using it. 자, keep ing 보이죠. 계속 뭐뭐하다. 그것을 계속 사용할 것 같대요. for years to come 다가오는 삶 동안. 아,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그 상표와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거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좋은 이미지가 남아서 평생 동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케팅과 광고의 전략은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타겟팅을 잘 해야겠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유일한 이유만은 아니래요. 자, 여기 뒤가 이유를 설명해 주죠. 자, 회사들이 our aim, 자, aim은 뭐야? 목표로 삼다라는 뜻이죠. 타겟팅 하는 거야. 그 회사의 그들의 마케팅과 광고들이 있죠. 이것을 어디에 타겟팅한대? 더 젊은 소비자들에게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일한 이유만은 아니래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일단 회사가 그들의 마케팅과 그 advertising, 이 광고들 이걸 어디에다가 타겟팅을 하고 있어? 더 어린 소비자들에게 타겟팅을 하고 있지. 근데 그 이유가 뭐래? 아, 더 일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사용하니까 뭐 그건데 그 이유만은 아니래. 다른 이유로 또 젊은 소비자를 타겟팅으로 한 이렇게 마케팅과 advertising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자, 제임스 유 맥딜. 자, 이 사람은 교수님, 그 텍사스 여기 교수님이지. 자, 이게 삽입구고 이 사람이 put it. put it 하면 그냥 말하다. 말한 것처럼, 자, 그러면서 따옴표로 이 사람의 말이 인용되고 있죠. 자, 75%죠. 75%의 spontaneous. 자, 이거는 자발적이라는 뜻 알고 있지. 즉흥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흥적인 food purchase. purchase 하면은 여기서 명사로 구매예요. 충동 구매. 충동 그 음식 구매의 75%야. 얘는 can be traced. 자, trace는 뭐야? 따라가다, 추적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can be traced, 추적될 수 있대. 그 충동 어떤 음식 구매의 75%. 이 원인이 뭐지 한번 추적해 본 거야. 그래도 어디로 간대? nagging child. 아, 불평하는 아이들. 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자, out of 뭐뭐 중, 그러니까 10명의 엄마 중 한 명이, 그러니까 10명 중 한 명이 음식을 산대요. 자, simply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이 requested, 요청하다, 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불평이 성공을 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산대. 자, 투 트리거. 좀 재밌는 말이 나와요. 유발시켜, 욕망.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욕구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 투부정사 주어가 보이죠? 뭐하는 것은? 자, 입니다. 뭐하는 것 같대? 어, 전체 가족의 욕망을 이렇게 촉구하고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대요. 아이의 욕망만 이렇게 유발시키면은 전체 패밀리가 그 욕망에 따라 그 음식을 먹게 되죠. 자, 투부정사 주어니까 얘들아, 동명사도 가능하겠지. Triggering 가능하죠. 자, 그리고 왜 이제예요? 그렇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 보이죠?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that is 뭐 이런 뜻이죠. 자, 아이들은 have power, 힘을 갖고 있대. 자, 뭐에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뜻이겠죠. spending, 자, 소비하는데 그들 household, 가정에서 소비에 있어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한 그들의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영향을 끼쳐. 할아버지 저거 사줘, 사주죠 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뭐야, 그들의 그 돌봐주시는 분들, 베이비시터 이런 분에도 영향을 끼치죠. 보세요, 이분들이 다 이제 아이들의 이제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가정 구매력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That's why. 자, 이거는 그래서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뒤에 결과적 표현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트릭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트릭이 뭐야? 뭐 온갖 계략, 생략들, 전략들을 사용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 manipulate 하면은 조정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마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다뤄가지고 물건 하나 더 팔아먹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타겟팅하는 광고를 어떻게만 할 수 있을까? 뭐 해피밀, 맥도날드 해피밀 같은 거 봐. 그 장난감 주면서 햄버거 사먹게 하잖아.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 문제니까 요약문을 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아이들은 can be influential,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In marketing, 마케팅 시장에서. 자, in themselves, 자, in and of themselves, 은근히 많이 쓰이는데 in themselves 하면은 그 자체로, 그 다음에 of themselves, 뭐 저절로 이런 뜻이에요. 그 자체로 저절로 영향력이 있대. due to 뭐뭐 때문에, 그들의 능력 때문이래. 자, 뭐하는 능력? 투이아가 꾸며주죠. 그들의 부모님의 구매를 direct 하면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direct 하면은 지시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막 한쪽으로 딱 이끄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predict 하면 뭐예요? 예측하다 이런 뜻이죠. analyze, 분석하다. calculate, 계산하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worthless, 가치 없는.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자, 추가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